자, 지퍼 대신에. 네. 자, 원피스 문화가. 이건 뭔 말이냐면, 네. 요즘은 막그저 디지털 전자키로 많이 바뀌는 추세죠. 네. 지금 토론토 1층 라비 들어갈 때 디지털 키로 돼 있었거든. 네. 근데 그게 아참 그게 기계식하고 디지털하고 두 가지가 다 작동돼. 그러면 열쇠가 필요 있어 없어? 기계식이 열쇠인가요? 기계식이 열쇠지. 아,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열쇠를 버린단 말이야. 아, 네. 근데 어느 날그 디지털 기기가 고장이 났어. 그럼 열쇠 필요해, 안 필요해? 아, 필요해요. 열쇠, 기계, 뭐야, 열쇠, 옛날 클래식 열쇠 절대 버리면 안 돼. 근데 나처럼 한국에서 한 4개월 살다가 되돌아가면은 번호가 기억이 나안 나? 맞나요? 안 나지. 네. 그 번호를 어디다 적어놔야 될까? 열쇠에다가 디지털 키 번호를 적어놓으면 되잖아. 그거 얘기하는 거지. 그러니까 이 교집합이라는 게, 네. 기계식 열쇠 키에다가 디지털 번호까지 적어놓으면 일석이조잖아. 이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야. 네. 자, 그 다음에.